대박. 남은 두부를 한대 모으면 두부 하나 먹는 기분 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아처럼 수아의 A의 수아의 말입니다. 까르 부불닭하고 바로 연달아서 하는 건 안 비밀. 아. 오늘 신메뉴가 두 개가 나왔더라고요. 농심신 하면 블랙에서 두부김치맛이 나와. 너무 신기해서 이거 한번 사와봤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먹방을 라면 먹방 했기 때문에 전 양이 작으니까 딱 하나만 먹을 거고요. 일단 이건 전자레인지 용기예요. 그럼 전자레인지 용기는 뭐냐면 이거 뚜껑 다 뜯는 거거든요. 뜯을게요. 어머 신기해. 자 이거 봐, 면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거 하얀색깔 동글동글한 거 보여?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두부야. 이게 두부인가 봐. 무슨 마시멜로를 사 크크크 먹을 수 있게 돼 있고요. 여기 김치인가 봐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분말숲 하나 있습니다. 맛을 모르겠어. 맛을 먹어봐야 알죠? 자, 전자레인지 응기법. 물 넣고,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는 700W니까 2분 40초 돌려올게요. 이게 한번 먹어보고. 자, 전자레인지 해봤어요. 처음처럼 오, 전자레인지에 돌려오니까 두부 딱딱했던 마시멜로우 두부가 이렇게 말랑말랑해졌어요. 이렇게 완전 거의 짜질 정도로 말랑말랑해졌거든요. 두부 먼저 먹어볼게요. 맛있을까? 어머! 두부가 맞네? 이 두부의 디테일을 원래 나는 두부를 따라할 수 없어. 이거 두부야. 어머! 대박. 순두부보다는 조금 더 두부 느낌이고. 어, 두부야. 건조두부. 어머, 있어 원래? 이거 두부야. 어머 어머. 김치. 김치는 약간 김치라면에 들어있는 김치보다는 조금 더 김치스럽긴 해요. 맛보다는 그런 식감 같은 게. 자, 국물. 김치찌개 라면 아시죠? 김치찌개 라면 맛이에요. 신김치찌개 라면 이런 거 팔잖아요. 그런 맛이야. 어, 오모리찌개 라면 그런 느낌이에요. 많이 난 두부김치라고 해서 응 이랬는데 그냥 김치라면에다가 두부 넣은 느낌, 그런 느낌? 이건 조금 국물이 있는 김치찌개 라면 느낌? 응, 국물이 꽤 있어. 보여줄까? 제가 좋아하는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그 있잖아요. GS 거지. 그거보다 국물이 좀 더 있어요. 그건 자박자박하고. 맞아. 국물이 많은 이유만큼 똑같이 국물이 조금 더 덜 진해요. 제가 자꾸 생각나는 게 오모가리 김치찌개밖에 비교를 못하는 게, 그게 제가 제일 마지막에 먹었던 김치찌개 라면이고, 그것도 전자레인지 용기였거든요. 그것보다 면발이 조금 더 두껍고 국물이 좀 더 많고 조금 더 덜 진해요. 나쁘지 않아? 응? 근데 두부가 그냥 귀엽긴 하다. 근데 두부를 엄청나게 기대하고 먹으면 그건 아니 됩니다. 아니 돼요. 근데도 김양 김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맛이에요. 맛이 없진 않아요. 국물이 자박한 좀 짭짤한 그런 짜글이 같은 느낌보다 좀 덜 짜고 국물이 있는 거. 대신에 그만큼 깊은 맛이 조금 덜해요. 그런 거 먹고 싶다 그럼 얘야. 다 먹었네? 몰랐는데 밑에 가니까 두부가 많이 남아있네. 남은 두부를 한 대 모으면 두부 하나 먹는 기분 나지 않을까?
이게 뭐냐면 절묘하게 식감은 순두부 식감이에요. 근데 맛이 순두부 맛이 아니야. 그냥 두부 맛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저 라면이 김치찌개에 넣은 라면사리 맛인지? 그니까 김치찌개 스프만으로 김치찌개를 내기가 좀 힘들긴 하잖아.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심심한 김치찌개집에 라면사리 넣은 기분이에요. 딱. 좀 짜긴 하네요. 이거는 오히려 국물이 좀 있어서 밥 말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잘 먹었습니다. 이게 김치찌개 라면 맛이 나거든요. 전 두부김치라 그래서 원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두부김치면은 되게 볶아져 있는 기분이잖아요. 볶음면일 줄 알았는데 볶음면 아니고 그냥 국물면이었고 김치라면? 뭐 김치찌개라면 그런 느낌이에요. 김치찌개 라면에 두부랑 김치 토핑되어 있는 그런 느낌인데 두부도 되게 두부칩이 들어있었어요. 조금 네모난 두부칩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것이 국물과 어우러져가지고 말랑말랑해지는데 먹을 때 향은 두부향이에요. 순두부랑 두부향이 약간 다르거든요. 두부가 좀 더 되직한 향이 나는데 그 되직한 두부 향인데 식감은 완전 순두부여서 완전 이렇게 으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두부를 씹는다는 느낌은 하나도 안 들고 그냥 으깨진다는 느낌이었고요. 그냥 두부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면 토핑을 있는 걸 생각해서 드실 것 같은데 뭐 그냥 김치찌개 라면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지 두부김치 먹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이걸 먹진 절대 않을 것 같아요. 김치라면을 거의 안 먹어봐서 오머리기 김치찌개 라면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먹어봤었어가지고 그거랑 두 개를 그냥 비교해놓고 친다면 두 개 다 전자레인지까지 넣는 것과 똑같은데 그럼 국물이 좀 더 자박하고 면이 되게 얇고 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국물이 자박한 만큼 조금 더 진한 느낌처럼 좀 더 진해요. 뭐 육수 진한 느낌처럼 좀 더 진해요. 진해요. 국물이. 근데 요거는 국물이 조금 그거보다 더 있는 만큼 그거에 비하면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도 얘도 짭짤한 편이거든요. 저는 이거 김치찌개 너무 먹고 싶은데 너무 귀찮고 이럴 때 김치라면 먹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드셔보시는 거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두부김치 상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국물 먹으면서 느낀 건데 이거 뭐 밥에다 말아가지고 중간부터 같이 드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전자레인지 용기 좀 요즘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전자레인지 용기가 얼만큼까지 환경을 뭐 생각해서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편하잖아. 그냥 면보다 전자레인지에 돌린 면이 훨씬 더 꼬들꼬들 맛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거 하나 인정합니다. 잘 먹었습니다.